구도죠? 저번에 자켓 타월 할 때 그 구도랑 똑같은 구도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를 제가 총 7벌인데 그 중에 한 벌이 셔츠이기 때문에 원피스만 치면은 6벌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벌을 주문을 했고요. 그 6벌을 8만원대에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셔츠는 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7벌이죠. 7벌에 8만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원피스류는 조금 약간 단아하고 입기 좀 쉬운 그런 원피스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또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거는 제가 그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굉장히 좀 탁해요. 화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하얀 스타일이었는데 뭔가 모르게 되게 누리끼리한 그런 색깔이 왔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좀 밝게 나오는 편이네요. 이게 그냥 실제로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되게 엄청 옷이 오래돼서 색이 바랜 것 같은 그런 컬러더라고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단점이 또 있어요. 제가 X라이즈를 시켰거든요. X라이즈를 시키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깨가 키가 크니까 어깨에 맞추려고 샀는데 이게 단추를 다 잠그면은 어깨가 살짝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추측이 건데 이거는 5호 사이즈입니다. 5호에서 5호 반 사이즈. 그래서 주문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장이 저는 좀 약간 많이 긴 것 같아서 샀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역시 짧네요.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분들이 사시면은 기장이 되게 이쁠 기장이더라고요. 치마는 보시면은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통이 넓게 나왔죠? 그래서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허리끈이 포인트로 달려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허리끈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을 5개로 치자면은 한 5개 중에 3개 반 정도 되는 원피스입니다. 막 엄청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되게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쏘쏘 입고 다니기 쏘쏘한 겨울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그냥 니트 같은 거 걸치셔도 되고 가디건 같은 거 걸치셔도 되고 레이어드 하셔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그리고 다음 이건데요. 이거는 이미 영상에서 두 번 나갔어요. 그 자켓 타월 할 때 제가 이거를 입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원피스는 자켓 타월이랑 그리고 그 패딩 입고 이때 제가 두 번 입었어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부츠랑 신으면 딱 예쁘고 아니면 좀 단아하게 입고 싶으면은 좀 긴 양말을 발목 위까지 오는 긴 양말을 레이어드 해가지고 단아나 운동화에다가 입으면은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청순하고 좀 여성여성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데 이게 약간 셔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가 단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찢어져 있는데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안에 속옷이 보일 만큼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일단 임시 방편으로 5핀을 꽂아가지고 입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똑딱이 단추를 따로 다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핏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끈도 이렇게 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허리에다가 매시면 되고 만약에 통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그냥 뭐 목에 스카프처럼 매셔도 되고 하니까 요건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무늬도 물방울 무늬가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무늬거든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고 일단 사이즈도 66 사이즈 맞게 온 것 같아요. 통도 굉장히 널널하고 어깨도 저한테 조금 컸으니까 아마 66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별을 5개로 하자면 4.5점 정도? 자, 다음은 요 셔츠랑 그리고 요 체크 멜빵 치마예요. 요거 두 개를 세트로 팔고 있었는데 요것만 사도 되지만 저는 그냥 같이 샀습니다. 색이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조화가. 요 셔츠는 굉장히 두꺼운 셔츠예요. 그래서 겨울에 입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재질이 약간 좀 스웨이드 재질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었더니 피팅하려고 입었더니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랑 세트예요. 요거 안에다 입으시면 되는데 요 치마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치마는 멜빵 치마라서 뒤에가 요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통이 되게 많이 클 줄 알고 시켰는데 통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제가 골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허벙하게 입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샀는데 그렇진 않아서 그냥 뭐 입기에는 예쁜데 막 여행 같은 데 가서 밥 많이 먹거나 할 때는 제가 그러려고 샀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나름 허리에 벨트가 포인트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자크가 돼 있어서 입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 부분이 여기 안에 좀 바이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살짝 떠서 입을 때 이렇게 잘 내무새를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체크 패턴도 요즘 이런 체크가 또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체크가. 그래서 체크를 샀고 밤색이에요. 진한 밤색이라서 그냥 뭐 무난하게 어디든 자소화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별 5개에 3.5점 정도? 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셔츠를 마저 설명을 할게요. 이 셔츠는 통이 약간 좀 넓은 셔츠예요. 완전 오버핏 셔츠인데 짧은 오버핏 셔츠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마 안에다 넣어서 입기 좋고 소매 부분이 벌룬으로 되어 있어요. 단추도 있고 그래서 널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목 부분도 제가 다 잠가봤는데 저는 웬만하면 셔츠가 답답해서 여기 끝까지 안 잠그거든요. 이거는 끝까지 잠가도 불편함 없이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뭐 다른 거 원피스랑 레이어드 하려고 요거를 또 같이 샀고 또 가을에 요런 셔츠 하나쯤 있으면 진짜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샀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그냥 블랙, 이것도 멜빵 스커트인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멜빵이라서 요렇게 짧죠, 뒷부분이.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웬만하신 분들 다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게 단독으로 잘못 입으면 약간 앞치마스러워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통이 클 줄 알고 샀는데 통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냥 약간 슬림핏으로 떨어지지만 뭐 어느 정도 통은 있는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큰 것도 아닌 그냥 슬림핏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길이도 저한테 나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입으면 더 이쁘시겠죠? 저한테는 조금 짧으니까. 이것도 별 5개 중에 한 3.5점. 원피스가 이번에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게 몇 벌 없었어요. 이제 지금 원피스 하울이긴 하지만 이거 끝나고도 제가 계속 옷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때도 원피스가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좋은 원피스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거는 진짜 엄청 여성여성한 그런 원피스예요. 딱 봐도 엄청 여성여성하죠? 그냥 다 베이지로 되어 있는 베이지 톤의 원피스인데 레이스가 되게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여기 허리 포인트도 있고 여기 가슴선도 있고 뭐 소매도 그렇고 여기 소매도 이렇게 끝에 부분을 따라서 레이스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두꺼워서 겨울에 입으셔도 될 것 같고 가격룩도 괜찮고 뭐 친구들 만날 때도 괜찮고 특히 데이트할 때는 이런 거에다 가디건 딱 여리여리하게 딱 걸쳐주시면은 이제 막 남자친구 뿅이 가져 이제 이렇게 입으시면은 뭐 제가 강추드립니다.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한 5점에 4.5점 정도? 괜찮았어요. 소매만 저한테 좀 길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소매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 입으면 딱 예쁠 정도의 소매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안감도 되어 있어요. 이 아이보리색인데 안감이 없으면 안에 속옷이 다 비치잖아요. 이거는 다 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게 좀 약간 스커트 종류들이 다 저한테 기장이 짧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좀 롱스커트나 맥시를 좋아하는데 다 무릎 살짝 미치거나 뭐 많이 내려와도 종아리 위까지 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원피스는 아닌데 점프수트예요. 어쨌든 한 벌로 돼 있잖아요. 원피스. 그래서 원피스에 같이 껴서 넣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산 제품이에요. 기대를 한 만큼 괜찮았고요. 이거는 제가 4X라지를 샀습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기장도 그렇고 좀 약간 저는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잘못 시키면 막 똥꼬도 끼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디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점프수트를 웬만하면 잘 못 입거든요. 다 미디 때문에 껴가지고 잘 못 입는데 이거는 오버핏으로 시켰더니 굉장히 널널하고 기장이 살짝 더 길었으면 아쉬움은 있지만 이 정도 기장은 그래도 뭐 제 키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품으로만 봤을 때에는 7788까지를 입을 수 있는 품이에요. 그리고 4X라지 말고 5X라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등치가 크신 분들, 키 저보다 더 크신 분들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단추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자크가 되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입고 벗기 편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끈이 있어서 아무리 오버핏이라도 이 끈을 이렇게 딱 해주면은 허리를 잡아주면서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도 이렇게 있고 가슴에 있는 포켓은 페이크예요, 페이크. 이것도 다 페이크 포켓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색깔도 제가 저번에 샀던 그 자켓 그 쑥색 자켓이랑 살짝 비슷하면서 에메랄드 빛이 나는 그런 점프수트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하게 입기도 좋고 운동화 신어도 되게 고급질 것 같고 이거는 별 5개 4.5점? 자, 이렇게 해서 소개가 벌써 다 끝났어요, 여러분. 굉장히 빨리 끝났죠? 원피스가 요것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쭉 시킬 예정이니까 그때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제가 쉽겟과 콜라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원피스 하울은 쉽겟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쉽겟 배송 이벤트는 또 나갈 예정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그때부터 한 달간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를 구독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쉽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 더보기란 따라서 하시면은 무료 배송 이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타오바오를 보시면서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는 옷인데 궁금하시다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괜찮으면은 사고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다녀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